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 가지 혁명을 한과 한 과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 삶과 내 현장 속에 이 혁명들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이 망대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는 이 교제도 우리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열 가지 혁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고, 생각이죠. 여기에 대한 혁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력. 오늘 우리 그 본부 메시지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성도님들이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데 과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말씀을 주셨죠. 치유되는 게 불가능하다를 알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으로 각인하면 됩니다. 근데 복음으로 각인하려고 하니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지고 또 바빠요. 직장 가야 되고요, 학업해야 되고 또 만남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걸 다 제껴두고 복음을 각인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혁명에 대한 서론 부분입니다. 기도혁명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꼭 드려야 할 기도가 393, 그 다음에 우주의 능력이 함께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오력, 이거 두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이고요. 사실은 이 기도 혁명에 대한 너무 중요한 기도의 어떤 텍스트 같은 교과서와 같은 부분입니다. 393, 우주의 능력, 오력, 이게 우리 기도 혁명이라 했습니다. 이 기도의 혁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아니라 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도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게 기도 혁명이에요.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 그런데 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 내 생각과 사고에 대한 부분, 이거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단어로 주셨는데 각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인을 바꿔야 해요. 각인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근데 바꾸기도 전에 다른 각인으로 되어 있고 시간도 너무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 마음이 뇌의 자리를 잡게 돼버린 거예요. 뇌가 너무 중요한데 이 뇌 안에 생각과 마음이 복음 아닌 다른 게 각인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복음으로 생각과 마음이 각인되어지도록 바꿔야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에요.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라고 하거든요.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 많이 만나서 이런 복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면 저는 너무 안 돼요, 힘들어요,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강단도 그랬어요.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 줍니다. 저기 성도님, 직장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잠시만 그 일을 멈추시고 복음으로만 각인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든지 아니면 돈 버는 일이 중요하죠. 왜? 생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생계 때문에 각인이 다른 걸로 계속 잡히면 이게 시간이 놓치면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내가 잠깐 학업을 중단하고 생업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먹고 살 거 없는데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내가 학업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너무 근시안적인 질문입니다. 그거보다는 잠깐 학업을 멈추고 내 생을 멈추더라도 내가 복음으로 충분히 각인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빠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금만,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그래도 그렇죠. 돈은 벌어야 되죠. 그래도 그렇죠. 학업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그렇죠. 지금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요. 먹고 살고 육신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을 다 놓쳐버리면 육신적인 부분이 해결돼도 더 큰 문제가 와요. 만약에 선택하라 한다면, 저보고 선택하라 한다면 저도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고 저도 생업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학업을 그만두고 생업을 그만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 했냐, 복음으로만 각인하는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에 복음으로 힘을 얻고 저의 이 뇌가 바뀐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 사고와 생각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조금 돈 없으면 그냥 몸으로 때우면 됩니다. 그리고 학업, 내가 1년 늦게 간다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빨리빨리라는 그거는 사단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내가 조금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더라도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되고 난 후에, 완전히 치유가 난 후에 하게 되면 10배, 100배의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걸로 고통, 조금 문제 있는 분들은 제대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사고와 생각을, 이 뇌의 잘못된 각인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잠시, 제가 최근에도요 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안 됐더라고요. 결국 안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된대요. 근데 그분이 돈도 잘 못 벌거든요. 잘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거 없어도 될 돈을 사단한테 자꾸 속는 거예요. 생각과 사고가. 그래서 오늘 사고혁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각인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이 뇌가 바뀌는 그 응답이 있어요. 생각과 마음. 근데 여기에 뭐가 자리 잡냐면요, 영혼이라는 것이 잡아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영혼의 자리 잡으면 두 가지로 가잖아요. 하나는 보좌의 축복으로 가고 또 하나는 지옥의 배경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의 각인을,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저의 각인을, 이 뇌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 복음. 마약 환자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하는 거 하지 마라. 공부 잠시 중단해. 괜찮아. 공부도 잠시 중단하고 일하는 것도 잠시 중단해. 그러면 뭐에 집중해야 되냐? 복음에 각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치유됩니다. 반드시 치유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왜 이래 됐냐면요. 제가 많은 분들 봤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이 직분, 그리고 내가 교회 오면 일해야 되는데 일. 재정도 맡아야 되고 교회 일하는 거. 그래서 중직자가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자꾸 일을 하려 해요. 내가 장로니까 교회 오면 하여튼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인이 복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체면. 다 내려놓으세요. 안 그럼 각인 안 바뀝니다. 다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치유 경험도 있고요. 또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험도 있어요. 결국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게 뇌에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분석해 보면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교회 오면 일해야 되는데, 교회 일 안 해도 돼요.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하지 마세요. 교회 일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장로님들 절대 교회 일 하려고 하지 마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일은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복음 누리는 거. 그게 일이에요. 근데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거 바뀐 사람은 치유됐어요. 근데 요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바뀐 사람은 치유가 안 돼요. 뇌의 각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고혁명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메시지를 나눠주시고 또 다락방 하실 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치유 안 됩니다. 생업 그만두세요, 잠시. 학업 그만두세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잘못된 그 각인 바꿔야 합니다. 복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은 치유됩니다. 100% 치유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그럼 절대 치유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치유가 안 된 오늘 1번이죠. 멸망의 사고가 있죠. 생각. 이게 안 되니까, 각인 안 바뀌어지니까 뭐가 되냐면 노예 건성. 건성이 노예가 되고요. 두 번째는 완전히 광야. 이 광야 건성이 뭔지 알아요? 맨날 불신앙이에요. 불평하고 불신앙. 불평하고 불신앙, 이게 뭐죠? 각인이 안 바뀐 거예요.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진짜 사역은 뭔지 알아요? 제발 하지 마라. 이게 사역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또 렘넌트 같으면 뭐라고 합니다.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니. 왜 그러냐면 육신보다 영적인 게 더 중요해요. 영적인 거 치유돼버리면 잠깐 육신 못하는 거 배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안 되면요. 육신이 완전히 사단한테 접근되어 있으면 영적인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 이런 말 하면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려요. 이미 영혼 속에 그게 자리 잡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 건성이죠. 불신앙, 불평.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포로. 뭐죠? 절망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포로 됐는데 뭐. 절망 가운데 딱딱 갔다. 낙인이, 각인이, 각인이 절망 가운데 갔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모르겠다는 거죠.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사단, 나라에 속해 있을게, 이렇게요. 속국. 저 속국된 사람 저 많이 봤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복음 전하면 아유 시끄럽다 나 지옥 갈란다 이거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면 아이고 시끄럽다 나 그냥 지옥 가야 된다 다 가라 하면서. 그 말이 뭐냐면 사단의 이 지옥 배경에 속국이 됐다는 겁니다. 절대 이거 안 바뀌죠. 정답은 너무 분명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정답은 내가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복음으로 각인하면 치유돼요. 근데 왜 안 되죠? 일해야 된대요. 학업해야 된대요. 내가 뭘 또 해야 된대요. 그러면 치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속국 건성이 있죠. 그리고 보세요. 결국에는 그냥 막 돌아다녀요. 방랑하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멸망의 사고가 자리를 딱 잡아버려요. 이게 각인입니다. 결국 각인.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저는 치유 사용하면서 하지 말라고 100% 합니다. 뭐든지 하지 말라 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뭐, 교회 와 일해야 돼. 아니, 하지 마라. 카메라 잡아야 되는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마이크,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와 복음에만 각인해라. 치유될 때까지. 그리고 요거 될 때까지. 우리 왜 어떤 분이 옛날에 우리 그 식당에서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돼요. 왜냐하면 설거지하는 일을 할 각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각인하기 위해서는 일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다 일 안 하겠네요. 그런데 치유된 사람들은 또 일 하겠죠. 치유된 사람들은 일합니다. 그런데 각인이 여기에 잡힌 사람은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멸망의 사고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너무 무서운 각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이게 없어요. 글로벌. 이게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우리는 세계화 사고가 돼야 되는데 세계화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사장의 선민이라는 사고에 잡혀 있었잖아요. 고리타분하죠. 보수죠. 보수도 틀린 보수. 그리고 율법. 여기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글로벌이었어요. 세계화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 뭡니까? 세계복음화다. 공통적인 게 뭐라고요? 세계복음화다. 237복음화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237이었어요. 선민 아닙니다. 율법주의 아닙니다. 그 사고가 이렇게 가요. 우리의 교회에 흑인도 오고, 중남미인도 오고, 백인도 오고, 또 다른 뭐, 인도나 여러 다민족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게 글로벌입니다. 세 가지 뜰. 근데 여기 딱 잡혀 있으면요. 왜와? 말도 못하는 저 사람들이 왜 오지? 근데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이 세계화. 여기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한민족 의식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원리스입니다. 누구와? 이방인들과. 우리는 이방인과 하나입니다. 그 사상이 있어야 돼요. 러시아도 우리입니다. 영국도
우리입니다. 미국인도 우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237 나라가 다 우리와 원리스 됐다는 거죠. 근데 각인이요, 복음이 아니면 이거 절대 못 깨닫습니다. 이거 저 각인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못 깨달아요. 말은 해요, 세 가지 뜰. 근데 가슴으로는 이게 안 와닿아요. 왜? 각인이 틀렸기 때문에. 각인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든 이방인들, 다민족들, 그리고 우리 TCK, 우린 다 하나예요. 뭘로 하나냐? 렘넌트로 하나입니다. 우리는 렘넌트로 이걸로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사고가요, 사고가 그래 가야 돼요. 생각이 그래 가야 돼요. 그래서 각인이 잘못되면요,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부 나 중심, 내 것 중심, 땅의 것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혁명이 뭐냐? 내 생각을 바꿔라. 내 사고를 바꿔라. 키는 뭐냐? 각인입니다. 결론이죠. 여러분들 결국 복음이 아니면 24 이거 안 바뀌어요. 절대 이거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요, 저보고 저도 이렇게 해서 치유를 시키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자꾸 어떻게 하면 돼요? 하지 마세요. 휴가 내세요. 한 15일 정도 휴가 내시고, 휴가 못 내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 가세요.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그만두세요. 아니 오늘 먹고 살 거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죽으면 되죠. 영적인 게 더 중요합니까? 육신적인 거 더 중요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저한테는 질문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게 돈이 만약에 더 중요하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제 말 듣고 진짜 하려고 하면 그만두세요. 일 하지 마세요. 직장은 뭘 하든 이게 됩니다. 다음 달에 직장 새로 들어가도 되고, 이것도 뭐 중요한 직책이다, 그럼 뭐 내가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휴가 내세요.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면, 이제 그렇게 제 말 들으면 각인 바뀌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24시. 이게 사고, 생각,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 가지 혁명 중에 첫 번째 혁명이 기도를 바꿔라. 기도는 이게 기도예요. 그냥 뭐 치유해 주세요, 어쩌고 해 주세요, 저 해 주세요, 그런 거 다 걷어치우고, 그 기도 혁명이 아니에요. 기도 혁명,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 삼시대 살리고 우주의 능력을 주시고, 내가 오려고 이거 왜 끝난 거다. 기도 혁명. 자, 그렇다면 오늘 내 생각과 사고 혁명은 각인 바꾸는 거다. 그래서 우리 혹시 이 교재로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 계시면 반드시 그렇게 알려주세요. 하지 마라. 학업, 아니 목사님 그러면 1년 아이들 수능 내가 못 치는데 그럼 어떻게 뭐, 아직까지 육신이죠. 수능 1년 못 치면 다음에 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야 치유가 돼요. 근데 이 말 못 알아들으면요, 뭐 죄송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있어라라고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제 말 들으면 제가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럼 반드시 치유됩니다. 제가 그런 증거 많아요. 말 들으면 되는데 말 안 들어요. 돈 벌어 간대 또, 돈.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생각입니다.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중요한 각인을 바꾸는, 오늘 이 교재 내용이 그래요. 각인 바꾸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고,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잘못된 모든 각인을 바꾸는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